오는 거 알면서도 안 돌아본다. 안녕. 왔네. 내가 준비했어. 약간 우리 주인 같아. 내가 준비했어. 오, 좋다 이거. 그림이고. 대박 예술이다. 와 여기 왜 이렇게 예뻐? 진짜. 너무 좋다. 대박. 바다 색깔 봐. 초원 같아. 어 근데 그림은 진짜. 어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이 데이트는 괜찮아? 내가 하고 싶었던 데이트거든. 같이 해변에서 이렇게. 정했습니다. 어제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봐. 그러니까. 그치 언제 바닷가에서 남자한테 물 바구니를 맞아 보겠어. 야 저거 저거 저거. 물폭탄. 아 근데 진짜 마지막 데이트를 하다니 우리가 벌써. 안 올 것만 같았는데 이 순간. 짧았는데 진짜 짧게 느껴지지는 또 않아.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다 해본 것 같아. 나 진짜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부터. 난 원래 이상형이 나랑 닮은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. 응. 너가 사실 나랑 혈액형이 같다고 했을 때 좀 그때부터 더 관심이 갔었어. 궁금했어 그냥. 다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? 저는 B형. 저도 B형. 아 B형. 네. 나도 B형이야. 나도 B형이야. 저도요. 우리 셋이랑도 잘 맞겠네.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. 난 오빠랑 나랑 안 닮은 것 같은데. 얼마나 착각이야. 착각이야. 완벽히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. 느낌이? 어, 느낌이. 사랑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. 서로 마음이 오고 가야 되는 건데.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생각했어. 근데 와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. 어, 뭐지?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?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머니캐처라고 꼭 그게 다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건 아니잖아. 그렇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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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속이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은 안 했을 것 같아.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. 그래도 뭐 우린 둘 다 머니 아니니까. 그래도 뭐 우린 둘 다 머니 아니니까. 왜 이렇게 확신을 해? 느낌이 있어. 아니 잠깐만. 러브인가? 근데 아니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.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머니면은 맞아 맞아. 난 정신이 무조건 러브인 것 같은데? 근데 진짜 돈이 필요해서 다신 안 보겠다는 각오를 할 수도 있지. 우리가 커플 되면 우리 저기 올라가자. 어디? 성산 인출보. 다음에 제주도 오면. 다음에 와서? 그럴 수 있겠지? We are K-pop Mnet.